이스라엘 유대인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의 복음으로 전해지는 계기, 발돋움하는 터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는 앵글이죠. 또 하나 이 각도는 이렇게 봅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를 유발하게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14절에서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사역의 목표인 양 얘기합니다. 14절 보면 이는 곧 내 골육 유대인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을 어떻게든 시기하게 만드는 게 그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은 시기, 질투는 부정적 의미죠. It's negative. 근데 자만히 읽어보니까 이 시기를 유발하게 한다, 시기를 일어나게 한다, 이 말을 긍정적으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시기, 남의 것을 이렇게 막 시기해가지고 나도 가지려고 막 이렇게 욕심내는 것, 이런 게 시기, 질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긍정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보다 우리의 경제적인 수준보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살았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4장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라. 이게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요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실은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15장에 보시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자 보세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뭘 얘기하냐면요, 이 국률사역, 어려운 자를 도와서 가난을 면하게 하는 이 국률사역을 누가 해야 되냐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들이 본격적으로, 그게 그분들이 맡은 job description number one이에요. 연약한 자, 어려운 자, 불행한 자를 도와가지고 더 이상 그들의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게끔 고루고루 긍휼한 사역을 나누어주는 일을 전적으로 맡은 자가 누구냐면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는데도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사람들이요, 자기 것만 챙겨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 것만 생각해요. 내가 본 돈 다 내가 써요. 이건 내 노력을 내 땀방울의 결정체니까 다 내가 써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가 아직 있는 거예요.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겼는데 들여다보니까 그들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자기 밭도 팔아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요. 그러면서 어려운 자를 나누어주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걸 보면서 아니 그렇게도 해보려고, 그렇게도 꿈꾸던 공동체,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사회,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사회, 그들이 가진 소유로 유물을 가지고 사람을 격하시키거나 사람을 우상화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그냥 인격이 인격으로 만나서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사회, 그래서 서로의 것을 나눠줄 수도 있는 사회,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천국과 같은 모습을 보고 싶어서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공동체가 그렇게도 소망했는데 안 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기더니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유대인의 골수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저런 공동체라면 내가 갈만하다. 우리가 꿈꾸던 일인데 저거 갈만하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예수 믿는 무리에 끼어 들어오기 시작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그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았으니, 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공간, 복음의 여유, 제가 잘 쓰는 말, 복음의 여유. 옛날에는 막 신경질 내고 그냥 내 것 차리려고 아둥바둥 했는데, 이 은혜를 받으니까 갑자기 복음의 공간, 넓은 공간이 생겨서 누가 부딪히고 누가 화를 내게 해도 화를 낼 이유도 없고 아웅바둥하면 싸울 이유도 없는 복음의 공간이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행복의 놀라운 비결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VIP들에게 식이 나게 하는 어쩌면 유일한 근거예요. 성도들이 정말로, 야, 어떻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구나. 와, 남의 것 막 파이를 나눠줘도 자기 것 남에게는 더 큰 파이를 나눠주고 자기 것 작은 거 취하고 예쁘게 생긴 건 남 주고 약간 어글리하고 망가진 건 자기가 갖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시기 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장례식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장례식이 전도의 최고로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 때 반드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게 장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율상. 근데 장례식이, 우리는 여러분 알다시피 천국 환송예배라고 해요. 우린 장례식이란 말 잘 안 씁니다. 천국 환송예배. 하관예배 드릴 때는 우리는 부활 대망 예배라고 부릅니다. 아니, 가장 슬프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는 그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찬양을 불러요. 슬퍼하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모습을 보면서 그 끔찍한 슬픔을 넉넉히 이기는 모습을 봐요. 엄마를 먼저 보냈는데 딸들이 앞에서 특별 찬양을 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 예수 믿으면 저렇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가장 힘든 인생의 고비도 저렇게 넉넉히 넘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구나. 시기하게 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여유를 가지고 싶다. 나도 저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 이 시기,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가진 비결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전 외치고 싶어요. 우리를 시기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시기 나게 하라. 여러분을 시기하게 하라. 복음의 비결을 아는 자들은 이 세상이 여러분을 시기하게 되어 여러분 모습처럼 되고 싶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